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한글과 한국어 발음에 많이 익숙해지셨죠? 한국어 중급 교재와 함께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어를 배워보도록 해요. 교재 11쪽을 펴세요. 1과 박창식 씨 집이지요? 대화. 여보세요? 박창식 씨 집이죠? 네. 박창식 씨 좀 바꿔주세요. 지금 집에 없어요. 집에 몇 시쯤 들어와요? 글쎄요. 아마 7시쯤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제가 8시쯤 다시 전화할게요. 저는 이민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휘. 전화 걸기. 전화를 걸다. 전화를 받다. 전화를 끊다. 전화가 오다. 전화를 바꿔주다. 통화하다. 통화 중이다.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다. 문자를 받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다. 전화기를 켜다. 전화기를 끄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 배터리가 나가다. 벨소리. 진동. 문법 1. 지요. 가족이 많지요? 자네 씨 집이지요? 가족이 많지요? 네, 우리 가족은 7명이에요. 거기 자네 씨 집이지요? 네, 맞아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해봅시다. 보기. 거기 자네 씨 집이에요? 거기 자네 씨 집이지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옆 친구에게 물어봅시다. 보기.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123-4567이죠? 문법 2. 을 거예요. 곧 도착할 거예요. 곧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자네 씨 전화번호를 알 거예요. 자네 씨가 한 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자네 씨는 한국말을 잘해요. 아마 곧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리사 씨가 자네 씨 전화번호를 알 거예요. 리사 씨에게 물어보세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해봅시다. 보기. 리사 씨가 집에 없어요. 리사 씨가 집에 없을 거예요. 연습 2. 을 거예요를 이용해서 대답해 봅시다. 보기. 친구가 공부하러 안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가족과 소풍을 갔을 거예요. 말하기. 옆 친구와 함께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 봅시다. 1. 산다라가 자네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거기 자넷 집이죠? 네, 맞아요. 자넷 좀 바꿔주세요. 실례지만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전 산다라예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2. 산다라가 자넷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자넷은 집에 없고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거기 자넷 집이죠? 네, 맞아요. 자넷 좀 바꿔주세요. 지금 집에 없어요. 집에 몇 시쯤 들어와요? 글쎄요. 아마 6시쯤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제가 7시쯤 다시 전화할게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산다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교재 17쪽을 펴세요. 이과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대화.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네,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여기에 올려놓으십시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옷하고 화장품이요. 혹시 깨지는 물건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5,900원입니다. 여기요? 그런데 필리핀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어휘. 편지. 편지. 편지지. 편지 봉투. 주소. 우편 번호. 우표를 붙이다. 편지를 보내다. 편지를 받다. 소포. 소포. 포장하다. 끈으로 묶다. 저울 위에 올려놓다. 문법 1. 씁니까? 있습니까? 비읍니까? 보냅니까? 씁니다. 있습니다. 비읍니다. 보냅니다. 어느 나라로 보냅니까? 중국으로 보냅니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다. 연습 1. 다음 대화를 씁니까? 씁니다로 바꿔 말해봅시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화장품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낸 소포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연습 2. 다음 대화를 아십니까? 어습니까? 였습니까? 아십니다. 어습니다. 였습니다로 바꿔 말해봅시다. 문법 2. 으십시오. 쓰십시오. 올려놓으십시오. 중국에 이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소를 안 썼네요. 주소를 쓰십시오. 필리핀에 소포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연습 1. 다음 대화를 으십시오로 바꿔 말해봅시다. 연습 2. 다음을 씁니다, 씁니까 등으로 바꿔 말해봅시다. 어서 오세요. 뭘 하실 거예요? 네,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옷하고 화장품이 들었어요. 혹시 깨지는 물건은 없어요? 네, 없어요. 5,900원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려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안 썼어요. 여기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쓰세요. 알겠어요. 말하기. 씁니다, 비읍니다 형태를 사용해 우체국 직원과 잔의시 되어 이야기해봅시다. 보기. 몽골로 옷을 보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옷입니다. 깨지는 물건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울 위에 소포를 올려놓으십시오. 얼마입니까? 8,0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쯤 걸립니다. 교재 23쪽을 펴세요. 3과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대화. 밤중에 뭐하니?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예, 우유팩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그리고 햇볕에 말려. 그런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화요일이요. 재활용품은 수요일에 버려. 우유팩은 내일 버리자. 신문지도 내일 버려요? 그래, 내일 같이 버리자. 어휘. 청소.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청소기. 쓸다. 닦다. 청소기를 돌리다. 설거지. 주방 세제. 수세미. 행주. 고무장갑. 닦다. 행구다. 문법 1. 아야겠어요. 가야겠어요. 어야겠어요. 먹어야겠어요. 내일은 은행에 꼭 가야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청소를 해야겠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자다. 너무 졸려요. 자야겠어요. 연습 2.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어요. 문법 2. 으면, 버리면, 아프면, 있으면. 신문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안 돼. 배가 아프면 약을 먹어라.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쳐봅시다. 보기. 목소리가 듣고 싶다. 전화하세요.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빈칸을 채워 써봅시다. 보기. 아이가 아프면 걱정돼요. 말하기. 집안일 중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말해봅시다. 빗자루로 방을 쓸어요. 청소기를 돌려요. 걸레로 거실을 닦아요. 먼지를 털어요. 설거지를 해요. 쓰레기를 버려요. 걸레를 빨아요. 요리를 해요. 다음과 같이 표를 완성해 보세요. 이름, 자넷. 좋아하는 일, 요리를 해요. 이유,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어요. 싫어하는 일, 걸레로 거실을 닦아요. 이유, 다리가 아파요. 말하기. 우리 남편은 몇 점입니까? 1.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도와줍니까? 2. 아래 표를 보고 예라고 대답한 개수를 세어봅시다. 우리 남편은 1.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를 돌린다. 2. 일주일에 한 번 걸레로 닦는다. 3. 일주일에 한 번 설거지를 한다. 4. 일주일에 두 번 아기 기저귀를 간다. 5.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한다. 6.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한다. 7. 한 달에 한 번은 요리를 한다. 8. 쓰레기는 남편이 버린다. 예라고 대답한 개수가 한 개에서 두 개. 남편과 집안일을 함께 해보세요. 세 개에서 네 개. 남편에게 집안일을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해보세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네요.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정말 멋있는 남편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교재 29쪽을 펴세요. 사과. 좀 싸게 해주세요. 대화. 아주머니, 이 배추 한 포기에 얼마예요? 2,400원이에요. 고추는 어떻게 해요? 600g에 2,000원이에요. 얼마나 드릴까요? 300g만 주세요. 그런데 배추가 좀 시들었어요. 아니에요. 아주 싱싱해요. 아주머니, 좀 싸게 해주세요. 6,000원에 배추 세 포기 주세요. 아유, 새댁 물건값 잘 깎네. 그럼 다음에 또 와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에 좀 맡겨도 되죠? 장 다 보고 집에 갈 때 찾아갈게요. 어휘. 장보기. 사다, 팔다, 값을 깎다, 장을 보다, 값이 오르다, 값이 내리다. 단위,
시금치 한 단, 배추 두 포기, 오이 세 개, 수박 한 통, 사과 한 상자, 계란 한 판. 상태 싱싱하다, 신선하다, 시들다, 썩다. 문법 1. 개, 맛있게, 예쁘게, 깨끗하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친구에게 선물할 거예요.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집에 손님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해봅시다. 보기. 예쁘다.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연습 2.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싸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시장에서 물건을 싸게 사요. 문법 2. 을 때, 만들 때, 있을 때. 불고기를 만들 때 뭘 넣어요? 파, 마늘, 양파, 당근, 간장, 참기름을 넣어요.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고향의 가족에게 편지를 써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해봅시다. 보기. 가족하고 즐겁게 지내다. 행복하다. 가족하고 즐겁게 지낼 때 행복해요. 연습 2. 을 때를 이용해 옆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언제 제일 행복해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말하기. 옆 친구와 가게 주인과 손님이 되어 이야기해 봅시다. 배추 한 포기 2,500원, 무 한 개 1,200원, 오이 한 개 1,000원, 당근 한 개 800원, 파 한 단 900원, 감자 한 봉지 1,500원. 1. 배추, 무, 오이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오이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배추 두 포기, 무 한 개만 사요. 아주머니, 배추 한 포기에 얼마예요? 2,500원이에요. 무랑 오이는 어떻게 해요? 무 한 개에 1,200원, 오이 한 개에 1,000원이에요. 오이는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오이가 요즘 값이 많이 올랐어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배추 두 포기랑 무 한 개만 주세요. 6,200원이에요. 여기요. 많이 파세요. 안녕히 가세요. 교재 35쪽을 펴세요. 5과 따뜻한 점퍼가 좋겠어요. 대화. 어서 오세요. 시아버님께 생신 선물을 하고 싶어서요. 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순이세요. 따뜻한 스웨터는 어때요? 글쎄요. 스웨터는 별로 안 입으세요.
아, 그럼 이 점퍼는 어때요? 비싸지도 않고 실용적이에요. 밭에 나가실 때 입을 점퍼가 좋겠어요. 네, 밤색은 어때요? 이게 제일 잘 팔리는 색깔이에요. 네, 그게 좋겠어요. 어휘 시장 돈을 내다 거스름 돈을 받다 장이 서다 장에 가다 높임말 다음 단어의 보통말과 높임말을 들어보세요. 먹다 먹어요 잡수세요 드세요 마시다 마셔요 드세요 자다 자요 주무세요 있다 있어요 계세요 아프다 아파요 편찮으세요 죽다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말하다 말해요 말씀하세요 주다 드리다 친구에게 줘요 선생님께 드려요 묻다 여쭈다 친구에게 물어요 선생님께 여쭈어요 데리다 모시다 친구를 데리고 가요 할머니를 모시고 가요 만나다 뵙다 친구를 만나요 할머니를 뵈요 밥 진지 나이 연세 이름 성함 집 댁 생일 생신 말 말씀 이 치아 문법 1 은 어때요? 생선은 어때요? 는 어때요? 빨간 모자는 어때요? 스웨터는 어때요? 생일 선물로 빨간 모자는 어때요? 따뜻한 스웨터는 어때요? 저녁 반찬으로 생선은 어때요? 할머니께서 시장에 가십니다.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십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십니다. 연습 1.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할머니 텔레비전 보다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문법 3 이 좋겠어요. 냉면이 좋겠어요. 가 좋겠어요. 불고기가 좋겠어요. 시계가 좋겠어요. 냉면이 좋겠어요. 불고기가 좋겠어요. 시계가 좋겠어요.
문법 4. 는 게 좋겠어요. 끊는 게 좋겠어요. 가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겠어요. 담배를 끊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하는 게 좋겠어요. 말하기. 다음은 백화점 안내도입니다. 질문에 답해 봅시다. 8층 영화관 문화센터 영화관 어린이 놀이터 문화센터 7층 전문식당 일식당 중식당 한식당 이태리 식당 6층 가전제품점 가구점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소파 식탁 5층 스포츠용품점 등산복 운동화 수영복 축구공 4층 신사복 매장, 남자 옷, 모자, 신사화. 3층, 숙녀복 매장, 여자 옷, 모자, 숙녀화. 2층, 유아 아동복 매장, 아이 옷, 유모차, 젖병. 1층, 가방점, 화장품점, 가방, 화장품. 지하 1층, 식료품점, 과일, 야채, 고기, 빵집, 아이스크림, 커피가게. 교재 41쪽을 펴세요. 6과 돌잡이 물건으로는 뭘 놓을까요? 대화. 당신 아주 피곤해 보여요. 아직 잔치 준비를 다 못했어요. 돌잡이 물건으로는 뭘 놓을까요? 돈, 실, 연필, 그리고 축구공을 놓을 거예요. 돌상에 축구공을 놓고 싶어요? 네, 우리 수혁이가 축구공을 잡으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수혁이가 연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만 잘하는 건 싫어요. 그럼 두 개 다 잡으면 되겠네요. 공부를 잘하는 축구선수가 되면 더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휘 유아용품 보행기 유모차 기저귀 젖병 아기띠 턱받이 모빌 딸랑이 문법 1 는데 좋아하는데, 있는데, 은데, 큰데. 형은 큰데 동생은 작아요. 남편은 겨울을 좋아하는데 나는 여름을 좋아해요. 일요일에는 만날 수 있는데 월요일에는 만날 수 없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기. 강원도에는 눈이 와요. 대구에는 비가 와요. 강원도에는 눈이 오는데 대구에는 비가 와요. 연습 2. 여러분은 남편과 무엇이 다릅니까? 써봅시다. 보기. 매운 음식. 남편 좋아해요. 나 싫어해요. 남편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해요. 문법 2
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어 보여요. 귀여워 보여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 보여요. 작은 딸이 귀엽다. 작은 딸이 귀여워 보여요. 아이가 똑똑하다. 아이가 똑똑해 보여요. 연습 1. 다음 그림을 보고 아 보이다, 어 보이다를 사용해서 써봅시다. 보기. 떡볶이가 매워요. 떡볶이가 매워 보여요. 연습 2. 알맞은 단어를 생각해서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남편이 야근했어요. 피곤해 보여요. 말하기. 1. 옛날과 요즘을 비교해 봅시다. 2. 여러분은 아기의 돌상에 무엇을 놓고 싶습니까? 보기. 돌상에 무엇을 놓고 싶어요? 나는 실을 놓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기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 거예요. 교재 47쪽을 펴세요. 7과 세탁기를 산 지 얼마나 됐어요? 대화. 여보세요? 거기 서비스 센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어제부터 탈수가 안 돼요. 세탁은 돼요? 네, 탈수만 안 돼요.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수리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얼마예요? 세탁기를 산 지 얼마나 됐어요? 8개월 됐어요. 그러면 수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1년 동안은 무료로 수리해드립니다. 어휘. 서비스. 서비스 센터. 사용 설명서. 가전 제품. 상담 직원. 수리 기사. 문법 1. 아서, 와서, 어서, 매워서. 비가 와서 산에 못 갔어요. 김치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우리 동네는 조용해서 좋아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시간이 없다. 왜 시장에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시장에 못 갔어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기. 비가 와서 빨래를 못 했어요. 문법 2. 은지, 온지, 산지, 못 간지.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어요. 냉장고를 산 지 6개월이 되었어요. 고향에 못 간 지 오래되었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한국어를 공부하다. 반년. 한국어를 공부한 지
반년이 되었어요. 연습 2. 보기처럼 묻고 대답해 봅시다. 그리고 은지를 이용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보기. 한국어를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5개월 전부터 했어요. 은지 되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한 지 5개월이 되었어요. 말하기.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봅시다. 보기. 테이프가 나오지 않아요. 네, 행복 서비스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집 비디오가 고장났어요. 테이프가 나오지 않아요. 네, 비디오를 산 지 얼마나 됐어요? 10개월 정도 됐어요. 모델명이 뭐예요? 비디오 옆면에 붙어 있을 거예요. AB1205예요.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031-123-4659예요. 네,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리기사가 갈 거예요. 몇 시쯤에 와요? 가기 전에 전화드릴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교재 53쪽을 펴세요. 8과 돈으로 돌려받으면 좋겠어요. 대화. 어서 오세요. 그저께 여기서 조카 옷을 샀는데요. 아기에게 맞지 않아서요. 아, 사이즈 때문에 오셨어요? 아기한테 작아요? 아니요, 너무 커요. 돌 선물이었는데 두 살짜리 옷을 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면 돈으로 돌려받으면 좋겠어요. 네, 영수증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어휘. 크기. 헐렁하다. 맞다. 끼다. 옷이 커서 헐렁해요. 치마가 잘 맞아요. 티셔츠가 작아서 몸에 끼어요. 아이. 갓난 아이. 신생아. 신생아복. 어린애, 유아, 유아복, 어린이, 아동, 아동복, 환불, 교환, 물건을 바꾸다, 교환하다, 돈으로 돌려받다, 환불하다.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지 않다. 마음이 바뀌다. 문법 1.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감기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숙제하기가 어려워요. 농사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요. 이번에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남편, 화가 났어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왜 피곤해요? 집안일 때문에 피곤해요. 문법 2. 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면 좋겠어요. 놀러 가면 좋겠어요. 사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가면 좋겠어요. 이번 주말에 설악산에 놀러 가면 좋겠어요. 휴대폰을 하나 사면 좋겠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제주도에 놀러 가다. 섬에 가고 싶어요. 제주도에 놀러 가면 좋겠어요. 말하기. 1. 친구들과 함께 환불이나 교환 연습을 해봅시다. 가게 주인과 손님이 되어 이야기해봅시다. 어제 산 두부가 상했어요.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해요.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새 것으로 드릴게요. 교재 59쪽을 펴세요. 국화. 떡국을 끓일 줄 알아요? 대화. 모레가 설인데 선생님은 시댁에 안 가세요? 내일 밤 시댁에 가서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요. 그리고 오후에 친정에 갈 거예요. 자네씨는요? 저희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서 다른 가족들이 저희 집에 모여요. 차례 준비는 누가 해요? 형님하고 제가 같이 할 거예요. 설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떡국만 끓이면 돼요. 어머, 자네 떡국을 끓일 줄 알아요? 물론이지요. 어머님께 배웠어요. 어휘. 명절 풍습. 산소. 설빔. 조상. 세배. 세뱃돈. 까치 설날. 색동 저고리. 윷놀이. 설날 노래. 설날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봅시다. 까치까치 설날을 어서 깨고요. 하셔요.
문법 1. 아서, 일어나서, 지나서, 어서, 먹어서. 자네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저 학교를 지나서 내려주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연습 1.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마당에 나가다. 빨래를 하다.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해요. 연습 2. 보기와 밑줄 친 부분에 아서, 어서를 넣어서 써봅시다. 보기. 김치를 담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문법 2. 을 줄, 만들 줄, 읽을 줄, 할 줄. 미영 씨는 만두를 만들 줄 알아요. 자네 씨는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수미는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을 줄 알다를 이용하여 써봅시다. 보기. 피아노를 치다.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연습 2. 다음에 두 사람은 무엇을 할 줄 아는지 또 무엇을 할 줄 모르는지 보기와 같이 말해봅시다. 보기. 운전을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저는 운전을 할 줄 몰라요. 말하기. 여러분 고향의 명절에 대해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수파펀, 태국에는 어떤 명절이 있어요? 송크란이 있어요. 송크란에는 무엇을 해요? 송크란은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물을 뿌려줘요. 수파펀도 물을 뿌린 적이 있어요? 그럼요. 송크란에는 저도 다른 사람에게 물을 뿌렸어요. 교재 65쪽을 펴세요. 10과 10분쯤 끓이다가 파하고 같이 넣어. 대화.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할까요? 글쎄. 된장찌개가 좋겠다. 된장찌개요? 어떻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 봤어요. 먼저 냄비에 물하고 멸치를 넣고 끓여. 물이 끓으면 멸치를 건지고 된장을 넣어. 아, 네. 그러고 나서 호박, 버섯, 두부를 넣어. 마늘은 안 넣어요? 10분쯤 끓이다가 파하고 같이 넣어. 어휘. 요리 준비하기. 씻다. 벗기다. 썰다. 다듬다. 다지다. 채 썰다. 요리하기. 볶다. 삶다. 찌다. 데치다. 무치다. 튀기다. 문법 1. 고 나서 청소하고 먹고 씻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밥을 먹고 약을 드세요.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연습 2.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다음은 자네 새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써봅시다. 오전 7시 일어났다. 오전 8시 요리했다. 오전 9시 청소했다. 오후 3시 한국말을 공부했다. 오후 10시 드라마를 보았다. 저는 오늘 7시에 일어났어요. 오전에는 요리하고 청소했어요. 오후에는 한국말을 공부하고 나서 10시에 드라마를 봤어요. 12시쯤에 잘 거예요. 문법 2. 다가, 청소하다가, 가다가, 하다가. 청소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시장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연습 1. 보기처럼 써봅시다. 보기. 10분쯤 끓이다. 계란을 넣다. 계란은 언제 넣어요? 10분쯤 끓이다가 계란을 넣으세요. 연습 2.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넷은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보기처럼 말해봅시다. 보기. 다이어트를 하다. 그만두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말하기. 여러분은 한국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음식 이름, 재료, 만드는 방법을 아래에 쓰고 친구들한테 소개해 봅시다. 교재 71쪽을 펴세요. 11과 이 사진처럼 잘라주세요. 대화. 어서 오세요. 머리를 다듬고 싶어서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사진처럼 잘라주세요. 그런데 손님,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한 번도 짧은 파마 머리를 한 적이 없어요. 짧은 파마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럼 너무 짧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휘. 머리 모양. 긴 머리. 단발머리, 커트머리, 생머리, 웨이브 파마, 웨이브 머리, 스트레이트 파마, 염색, 머리 손질, 머리를 감다, 머리를 말리다, 머리를 빗다, 머리를 묶다, 머리를 자르다, 파마를 하다. 문법 1. 처럼, 인형처럼, 얼음처럼, 나처럼. 수민은 인형처럼 생겼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요. 동생도 나처럼 여행을 좋아해요. 연습 1. 다음 질문에 보기와 같이 답해봅시다. 보기. 한국 사람. 잘하다.
자네 씨는 한국말을 잘해요? 네, 한국 사람처럼 잘해요. 연습 2. 가족들이 무엇을 잘합니까? 보기와 같이 칭찬해 봅시다. 보기. 가족 중 누가 노래를 잘해요? 시동생이 노래를 잘해요. 시동생은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요. 문법 2. 은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어요. 읽은 적이 있어요. 만든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옷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 남산, 가다. 남산에 간 적이 있어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친구에게 물어봅시다. 보기. 불고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네, 불고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말하기. 친구에게 어떤 머리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친구에게 어울릴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세 번째 사진처럼 머리를 짧게 잘라보는 게 어때요? 자네색에 잘 어울릴 거예요. 이 사진처럼 머리를 짧게 자른 적이 없어요. 잘 어울릴까요? 네, 예쁘게 보일 거예요. 너무 짧아서 싫어요. 단발머리는 어때요? 네 번째 사진처럼요? 이 머리 스타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 사진처럼 할까요? 교재 77쪽을 펴세요. 12과 이것보다 그걸 입는 게 좋겠어요. 대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카디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 디자인이 어떠세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단추 대신 허리띠로 여밀 수 있어요. 이것 말고 단추로 여미는 것은 없어요? 허리띠로 묶는 것은 불편해요. 그럼 여기 이것은 어떠세요? 단추로 여미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그걸 입는 게 좋겠어요. 그럼 이것으로 입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입어볼게요. 어휘. 옷의 종류. 상의. 재킷. 카디건. 폴라. 티셔츠. 치마. 원피스. 주름치마. 미니스커트. 바지. 청바지. 반바지. 멜빵바지. 옷의 무늬. 가로줄무늬. 세로줄무늬. 체크무늬. 물방울무늬. 꽃무늬. 소매의 길이. 민소매. 반소매. 긴소매. 문법 1. 는, 유행하는, 보는, 있는.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미영 씨예요.
연습 1. 다음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보기와 같이 말해봅시다. 보기. 도서관. 책을 읽는 곳입니다. 연습 2. 다음 질문에 보기와 같이 답해봅시다. 보기. 책을 읽고 있다. 사람. 자네 씨 남편은 누구예요?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법 2. 보다. 사과보다. 수미보다. 가을보다. 사과보다 배가 좋아요. 수미보다 수혁이가 어려요. 가을보다 겨울이 추워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말해봅시다. 보기. 수미 165cm. 상민 150cm. 키가 크다. 수미가 상민이보다 키가 커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여러분의 고향과 한국을 비교해 봅시다. 보기. 태국은 한국보다 더워요. 말하기. 인터넷에서 옷을 살 때와 시장에서 직접 옷을 살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옷을 사는 것이 더 좋은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인터넷.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옷을 입어볼 수 없다. 물건을 2, 3일 기다려야 한다. 물건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시장. 시장에 가야 한다. 옷을 입어볼 수 있다. 바로 물건을 사올 수 있다. 물건을 바꾸는 것이 쉽다. 내일 아이들 옷을 사러 시장에 가야겠어요. 자넷, 인터넷으로 사는 게 어때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면 시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편할까요? 네, 집으로 배달을 해주니까 편해요.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사면 옷을 입어볼 수가 없어요. 교재 83쪽을 펴세요. 13과 시장에 갔다 오느라고 못 봤어. 대화. 라미, 어제 가을의 사랑 봤어? 응, 봤어. 넌 못 봤어? 응, 난 어제 시장에 갔다 오느라고 못 봤어. 어떻게 됐어? 드디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만났어. 정말? 그래서? 그런데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 둘이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너무 슬프다. 곧 다시 만나서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그 남자 너무 멋있지 않아? 응, 멋있어. 그런데 나는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 사람이 더 좋아. 연기도 정말 잘하고. 어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드라마. 뉴스. 토론. 어린이 프로그램. 코미디. 쇼.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 배우. 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문법 1. 느라고. 집안일 하느라고.
일 배우느라고. 어제 드라마 두 친구 봤어요? 아니요, 집안일 하느라고 못 봤어요. 어떻게 지내요? 회사에 취직해서 일 배우느라고 바빠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고쳐 써봅시다. 보기. 아이 키우다.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문법 2. 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어졌어요. 재미있어졌어요. 남편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꽃을 사와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국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재미있어졌어요. 날씨가 시원해지면 소풍을 갈 거예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해봅시다. 보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연습 2. 어떻게 변했어요? 보기와 같이 서로 비교해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얼음이 없어졌어요. 말하기. 1. 재미있게 본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 제일 재미있게 본 것은 뭐예요? 2. 어떤 내용이에요? 3. 누가 나왔어요? 4. 느낌이 어땠어요? 2. 가장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1. 누구예요? 2. 어느 드라마에 나왔어요? 3.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4. 그 사람이 왜 좋아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한글과 한국어 발음에 많이 익숙해지셨죠? 한국어 중급 교재와 함께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어를 배워보도록 해요.